제가 마침 도착했을 땐 막 잔치를 시작하려던 중이었는데요. 차려놓은 음식의 종류도 많지만 그 양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음식을 누가 준비하나 봤더니 이 집의 막내 며느리 지르갈백 씨였습니다. 기르기스탄에서는 보통 막내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 집 형제만 12명. 그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날이면 지르갈백 씨는 음식 준비만 꼬박 이틀이 걸린답니다. 그 바르든 거들 그랬더니 미는 다 개인 자산들 바르다 내가 무슨 말 거들 이래서 비즈가 무슨 개인 말 무슨 다 개인 무슨 개도 무슨 다 말았어 말았어 이다 뭔가를 팬 게트 그 무슨 친나 한 무슨 신자신 아치고 달라스 출신인 지르갈백 씨가 결혼을 하고 이곳에 왔을 땐 모든 것이 낯설었답니다. 달라스와는 다른 방언이나 생활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며느리의 고충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가 봅니다. 그래도 지르갈백 씨는 항상 곁을 지켜줬던 남편 덕분에 괜찮다는군요. 어느덧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하나 둘씩 마당에 모여 뭔가를 기다리는데요. 집안 어른들이 중앙에 서자 서로 눈치만 보던 가족들이 모여 어깨를 들썩입니다. 기르기즈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해서 춤과 노래를 참 좋아하더군요. 이틀 동안 음식 준비에 정신없던 지르갈백 씨도 이 순간만큼 가족들과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나 다다 어떡스란 어떡스란 어. 지르갈백 씨 가족의 환대의 작은 보답으로 기념 사진을 찍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미냐 스마트리 쇼스미요 잘하셔 자. 77살의 할머니부터 막내 손자까지 인근에 사는 가족들만 모였는데도 카메라 앵글이 꽉 찹니다. 어이 하라쇼 하라쇼. 잠깐 동안이지만 저에겐 기르기즈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제가 가족들과 일일이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 아주머니 한 분이 선물을 줄 게 있다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이 이 집의 큰 어른이신 할머니께서 작은 선물이라며 기르기즈스탄 전통 모자인 깔팍을 건네주셨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스파시바. 집에 갔다 오신 분도 똑같은 선물을 가져오시는 바람에 순식간에 깔팍 두 개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스파시바. 스파시바. 잠깐 동안이지만 저와 정이던 지르갈백 씨 가족은 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듭니다. 여기는 비슈케크시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작스란 곳인데요. 일종의 결혼신고소인 작스는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주례도 정부가 임명한 공무원이 진행합니다. 비슈케크 모든 시민은 어떤 종교를 가졌든 이곳에서 결혼신고를 하고 간단하게 예식을 치릅니다. 결혼시간은 단 10분. 주례 앞에서 혼인서명을 하고 신랑 신부가 반지를 나눠 끼는 것이 예식의 전부입니다. 그나마 전통의 흔적이라고 한다면 시어머니가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신부의 머리에 하얀 스카프를 매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 신랑 신부는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곳으로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바로 비슈케크 시내에 있는 승리의 광장입니다. 승리의 광장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40주년을 기념해 1985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이곳에서 신혼부부들은 위령비와 꺼지지 않는 불꽃 앞에 헌화를 하는 것으로 신혼여행을 대신합니다. 자신들을 잊게 해준 선조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축복을 기원하는 마음 때문에 이곳을 찾습니다. 이렇게 친척과 지인들에게 축복을 받고 나면 새로운 부부가 탄생합니다. 직구 전 친구들 때문에 수줍어하는 22살 신부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결혼이고요. 이들의 전통적인 결혼식은 밤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공식 일정을 마친 신랑 신부는 하객들과 함께 신랑 집으로 모입니다. 이때부터 신랑과 신부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커튼을 사이에 두고 분리됩니다. 커튼 위에는 친척들이 새 식구가 들어온 것을 축하하며 준 스카프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성직자인 몰드의 기도로 전통 결혼 예식이 진행됩니다. 몰드는 신랑과 신부에게 결혼의 의미를 설명하고 축복의 기도를 올려줍니다. 키르기스스탄 전통 결혼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커튼 뒤에 있는 신부는 흰 스카프에 얼굴을 가린 채 숨소리조차 편히 내지 못하는데요. 커튼 뒤에는 신부와 여자친구들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 이슬람식 전통 결혼 예식에서는 신랑이 마신 물을 신부가 받아 마십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곧 하나의 몸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앞길을 보름달이 밝게 비춰줍니다.